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하야를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되어 서거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에 쫓겨나갔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YS는 IMF 사태로 퇴임 후 곤욕을 치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진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문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아직도 영어에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 역대 대통령 중 행복한 노후를 보낸 분은 DJ밖에 없었다.